살더라. 우리 저기 올라가서 밭들을 좀 보자. 형. 이제 빨리 집을 꾸리고 범대에게 벌레를 잡자. 알겠어요. 우리 따지들이 섬질 파이자요. 그래. 풍년보라 우리가 왔다. 누구야? 형님 왔어요. 풍류보를 지킨다는 애가 그렇게 낮잠맞아서 되겠니? 아, 지 새끼랑 메뚜기 놈들을 다 몰아내는데 뭐래요? 아, 졸린다. 아, 그런데 어떻게 와서? 설골에 메뚜기 무리가 침습해서 여기 새들까지 다 동원하려고 왔어. 어... 그런데 너 내가 준 이 책을 읽었니? 언제 책불새가 있나요, 뭐? 너 그러니까 두도지도 둘지라고 따라다니다가 망신을 하지. 치, 그래도 지잡이선 누구도 날 못 당해요. 예예. 그렇게 뽐내지 마라. 쥐처럼 생겼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야. 이 책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두더지, 나쥐, 점소와 같은 벌레잡이 명수는 이렇게 많은 벌레를 잡는다. 야, 아, 너 내 말을 듣니? 에? 어? 에, 다 들어요. 그럼 이 책을 마저 읽어라. 난 가겠어. 티바티나 잘 볼게지. 야, 멋있다. 아니, 저기 따지들이 아니야? 형, 저기 어? 누가 와요? 자,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 나타나니? 난 형자롱인데 저기 설거리에서 살아. 그리고 여긴 우리 동생이 사는 곳이야. 네, 우린 여기에 새로 이사 왔어요. 난 동생 달더디라고 해요. 그래? 야, 새들이 모두 설골에 벌레잡이 가고 여긴 우리 동생만 남았는데 너희들이 마침 왔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했군요. 난 빨리 설골에 가봐야 해. 그동안 너희들이 우리 동생과 함께 여기 밭을 잘 지켜줘. 응? 알겠어요. 걱정 말아요. 나오겠어. 자, 그럼 수고해. 잘 자라요. 잘 가요. 야, 에코. 예. 무슨 소리가 나지 않나? 귀를 감고 있어야 한다. 예, 예. 여긴 새들이 없구나. 아이고, 뭐 끔찍하구나. 에코, 여기는 잠잠해. 그 박새요, 할미새요 하는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어서 부대를 끌고 와. 어서. 어서 우리부터 좀 먹고요. 잠깐만! 조롱이한테 쫓겨갔던 생쥐 형님들이 아니슈? 뭐? 생쥐? 이거 오늘 콩밭에 생쥐 형님들이 나오시고 사기라는데? 그런데 뭐 창까지 척 들고 있는 게 콩밭의 주인 같으다네. 모든 수상 마라! 니네 이름들을 잡는 따지다! 따지라니? 다르게 생겼구나. 그럼 저 형님들도 따지인가요? 야, 그놈들한테 깜빡 속았니? 별들아, 저놈들이 떠올 수 있으니 경각성을 높여야겠다. 응. 아이고 목이 된거 날아나는 줄 알았군. 아이고, 표밭에선 새새끼들한테 쫓기우고 공밭에선 또 따지들한테 쫓기우. 아이고. 어디서 저런 따지들이 나타났어? 저놈들은 그저... 아, 그 분명히 생긴 건 생쥐던데. 생쥐? 조롱이한테 쫓겨갔던 생쥐 말이지. 옳지. 먼저 동생 조롱이를 속여서 따지들을 생쥐라고. 네, 하긴 그놈이 두더지도 두지라고 따라다니던 무식한 놈이지요. 네. 옳단 말이야. 먼저 슬쩍 콩알들을 다 따놓고 조롱이한테 갔어. 그러니까 콩알자. 달아볼까? 땅을 차고 올라서 두 눈 번쩍 뜨면 생쥐 놈들 발발 떨면 아예 울신 못해. 내가 있어 어뢰에도 풍년 풍년이야.
한 놈의 쥐도 얼씬 못하는구나. 주렁용님! 어? 아니, 뱀이가 어떻게? 형님, 큰일 났어다. 생쥐놈들이 콩밭을. 생쥐놈들이? 예, 내 어젯밤에 너무 소란스러워서 잠을 다 못 자고 아침에 깨나 보니까 글쎄 밭은 온통 콩알투성이고 생쥐놈들이 싸다니는 게 아니겠어. 네, 이놈들을 그저. 아, 형님, 뭘 하시오. 빨리 가봐야죠, 빨리. 일은 제대로 돼간다. 어? 아니, 어떤 놈들이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형, 여기도 콩알이 널려져 있어. 달더라, 콩알들을 이쪽으로 가져와. 정말 생쥐놈들이구나. 이 여 생쥐놈들아! 평생처럼 이거? 야! 야! 이놈들이 어디 갔어? 어? 이놈들이? 형! 저기 있구나. 이 우리 맛을 봐라. 야! 평생 저롱이가 왜 이러니? 야, 저롱아 그만해. 우린 생쥐가 아니야. 어? 생쥐가 아니라고? 콩알만 훔쳐 먹으면서도 뭐가 어째? 형님. 돌려라. 야, 야. 여놈이. 아, 여 생쥐놈아. 돌더라! 돌더라! 진짜! 솔직히 말하겠어! 아이고, 왜 우린 못살게 그래요? 우린 포리를 잡는 딸이란 말이야! 뭐? 그래서 콩알을 훔쳐먹었니? 예, 철홍아, 그 검은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는데. 야, 이거 이걸 문 열지 못하겠어, 아직도 거짓말이? 모조리 같은 거! 모조리? 깜짝이야, 봐! 모조리!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이 보통이 아닌데. 그만. 그렇지. 에이, 이놈들, 이 안에 갇혀 있어봐라. 잘한다, 잘해. 이젠 조롱이놈 차례다. 야, 내가 신호를 하면 부대를 콩밭에 출동시키라. 그 다음 조롱이놈을 가시밭으로 끌고 가란 말이야. 어? 예, 예. 조롱이 형님, 저기 다른 구멍이 또 있는 곳 같수다. 날 따라오시오. 아, 고놈이? 여길 좀 보시오. 여기로 콩알들을 날려드렸구나. 자, 이젠 이놈들이 얼씬도 못할 테지. 역시 형님의 장수임은 우리 동산의 자랑이라니까요. 됐다. 야, 이젠 따지놈들이 돈은 없다. 마음껏 먹어라. 좋구나. 예! 어? 메뚜기놈들이. 예! 메뚜기놈들아. 야야, 아래로. 내 밭 싹 붙어라. 이놈들이 다 어디 갔어? 어? 분명 있었는데. 이놈들. 우로 날아올라. 조롱이 형님. 어? 나 여기 있다. 잠깐만, 날 좀 잡아보죠. 여놈. 깨꺼. 어? 나 또. 날 좀 잡아보죠. 야, 서지 못하겠어. 자, 따라온다. 이걸 어쩐다? 여놈들! 어딜 나와보려고! 아, 그렇지. 여덟은 밀어넣으면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여 따지놈들, 맛이 어때? 우리 공할 작전에 꼼짝 못하게 됐지. 그러니 저건 다 저 밑둥이 놈이 사가냐? 저놈이 저렁이를 성에 넘긴 게 분명해. 형, 그럼 저렁이는 어디 갔을까? 빨리 굴을 뚫고 나가자. 이 저렁이 놈, 이 가시밭까지만 따라와 봐라. 여놈, 했겠지? 이 놈을 귀여이. 나를 못 잡소? 어디 잡아보슈. 야! 아이고, 이거 걸리구나. 아이고, 어떡하냐. 아, 아깝다. 아이고. 에? 아이고.
이놈아, 이 우둔한 놈아. 아이고, 이거 저롱이 형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럼 내 놈이? 속았구나. 천간 나쁜 것도 몰라, 참 좋은 지동구도 몰라, 공부 안 하다 깜빡 속았죠. 책을 많이 읽자야. 줄줄이 새겨가는 반짝 반짝 더 높은 지식 가득 차차차차 너랑 나랑 배우고 배우 큰일 많이 하자야. 임백두기 놈아! 외치기 놈들이? 이놈들아! 어? 경적어! 어? 저렁이다! 야! 정말 수고했어. 아니, 그런데 너희들 우리 동생을 보지 못했니? 형! 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린 뭐 쌀게 굶면서 가둬놓기까지 하던 얘. 아니, 그럼 네가 끝내. 난 생쥐처럼 생겼기에 밑둥이 놈의 말만 듣고... 그렇게 대줄 땐 귀뚱으로도 듣지 않고 제잘난 척하더니 무슨 일을 저질러니? 자랑이 형, 이젠 동생도 잘 알았을 거예요. 어서 구해주자요. 네. 따지야, 난 너희들이 볼일을 잡는 좋은 동무라는 것도 모르고 밑둥이 놈들에게 석혔댔어. 자랑아, 우리 따지들은 몸은 생쥐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땅속에서도 땅위에서도 사철벌레만 잡는단다. 뭐? 사철벌레를 잡는다고? 그럼 우리 새들보다도 더 많이 잡게? 그럼 이 따지들은 이빨도 생쥐와 다르고 땅을 잘 뚫을 수 있게 입이 더 뾰족하단다. 그리고 톨도 다른 쥐들보다 더 윤기가 던단다. 형, 난 머리면 제동무도 가려보지 못하는 모조리가 된다는 걸 똑똑히 깨달았어. 다시 그랬단 그저?